선은 곰으로 빼내서 여기로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 졌습니다.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. 깔끔하게 해드렸고. 내가 이거 따로 개인 방송을 하니까. 이렇게 해서 이제. 잘해주죠. 예. 사모님은 잘 오신 거예요. 근데 절로 갔는데 나는 절로 갔는데 여기서 들어왔어. 저기서 들어왔어. 고맙습니다. 사모님 저 오래오래 사시고요. 네. 오늘 저거 오세요. 저 재앙지원금 주세요. 재앙지원금. 그걸로 봤으니까. 잠깐만요. 이거 사모님 거예요, 이거? 네, 내 거예요. 야, 정비도 하세요? 아니요. 이 차를 네. 오랫동안 안 탈 때는 배터리 껴놓는다. 깔끔하게 해드렸고. 뭐 블랙박스 때문에 그렇다고요, 사모님? 네. 스위치 끄면 돼요. 스위치 있어요. 여기 좌측에 스위치. 그걸 배터리 왜 빼닦고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게 아니라 차를 매일 안 움직여. 멀리 있어서 올 때는 차를 매일 썼는데 한 2년 동안은 지금은 주차장에 넣어놓고 노는 날만 타요, 차를. 녹화를 시작합니다. 출퇴근할 때 걸어다니는 있어가지고 지금 팀장이 지금 자기 나름의 어떤 경제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차질이 아주 좋습니다. 이런 거를 또 오히려 괜찮다고 보고 이렇게 좀 그 뒤에 마무리 위쪽은 정리 한번 해드리고 사실 뭐 인생 네, 휴즈는 또 이렇게 휴즈는 간지나게 또 작업을 했죠. 깔끔하게 잡소리 안 나게 10번째로 감아들었지 뭐 10번째로 10번째로 감아들었어. 전부는 영 관심이 없고 이거 해가지고 옆에다 이제 딱 낑겨놓으면 안 빠져나와.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빠질 수가 없어. 이제 염려가 이제 되는 거죠. 저는 이제 부모님은 조금 이 나이 때 아이를 키울 때는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이 아이한테 이렇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 같고 부모가 정말 원칙에 정해서 일관되게 하는 게 필요해요. 근데 부모님이 아이하고 가까운 관계를